여보세요? 아, 재원님? 뭐라고요? 컴퓨터를 맞춰달라고요? 무슨 컴퓨터요? 5만원으로 게이밍 컴퓨터요? 오늘은 김재원님이 부탁하신 5만원짜리 컴퓨터를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제가 재원님 전화를 받고 5만원으로 컴퓨터를 어떻게 맞출까 생각을 해봤었는데, 옛날에 인텔의 775 소켓을 이용하는 시스템이 그렇게 안 비쌌던 걸로 기억이 나가지고 그 부품들을 다 따로 살까 하다가, 아 따로 사면 이 택배비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통짜로 돼 있는 시스템을 구매를 했습니다. 시스템은 그래픽카드를 제외한 통 본체를 4만원에 구매를 했고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GTX 450 비램 1기가 모델을 만원에 구매했습니다. 일단 여기 컴퓨터 본체의 핵심적인 부품은 CPU가 인텔의 코어 2 쿼드 Q6600, 흔히 말하는 켄츠 할배예요.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의 G31 칩셋을 가진 메인보드가 달려있고, 램은 DDR2 2기가짜리 두 개로 4기가가 달려있습니다. 뭐 나머지는 CD롬 달려있고, 하드디스크 320기가짜리에 파워는 전격 450와트짜리가 달려있네요. 그리고 이 시스템 하자가 여판이 없습니다. 만일에 부품 개별로 구매를 하시면 배송비를 제외하고 이것보다 조금 더 사양이 높게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배송비까지 합하면 오히려 가격이 더 올라갈 거고, 부품 따로따로 구매하는 귀찮음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직거래 하실 분들만 웬만하면 따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일단 시스템이 너무 더럽기 때문에 컴프레서로 해서 청소 좀 하고 오도록 할게요. 이제 기본적인 먼지 제거는 하고 왔긴 했는데, 이게 먼지가 좀 오래 무거워가지고 컴프레서로는 다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분해해가지고 남은 먼지들을 좀 제거를 하고, 써머를 재도포하고, 그리고 기판에 좀 눌러붙은 먼지들도 이제 다 제거하고 접점 부활제까지 해가지고 깔끔하게 청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써머리 무슨 곰팡이 피어가지고 썩은 것 같이 생겼어요. 엄청 말랑말랑하네요. 그래도 일단 CPU는 Q6600이 맞고요. 램 청소로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지우개로 여기 긁으면 되지만, 저는 접점 부활제를 쓰겠습니다. 이제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는 분해를 해야겠죠? 분해하면 써머리 말라붙었네요. 써머리 확실히 재도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펜 사이에 먼지가 엄청나게 들러붙어 있어서 이것도 닦아주도록 할게요. 아, 코어 주변까지는 깔끔하게 못하겠고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방열판들 좀 닦아줄게요. CPU 펜 블레이드는 아까 컴프레서 부른 것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오우 쉣. 이 정도면 뭐 대충 된 것 같고요. 이거 방열판을 닦아봅시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되겠어요. 물러 씻어올게요. 네, 뭐 이 정도면 블레이드 사이사이는 깔끔해졌죠? 좀 말라야 될 것 같긴 하니까 일단 옆에 놔두고 다시 컴퓨터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소모를 짜고 CPU 쿨러를 장착합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장착하기 전에 옛날 인텔 기쿨이랑 지금 인텔 기쿨이랑 보여드릴게요. 방열판 두께가 일단 반토막에 났고, 중간에 있던 구리심이 빠졌습니다. 정말 너프가 많이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요즘 AMD 기본 쿨러도 이런 식으로 너프하고 있거든요. 점점 라이젠 1세대 때는 쿨러가 혜자였어요. 근데 2세대 3세대 오면서 점점 쿨러가 약간 인텔 따라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는 좀 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게 플라스틱이 너무 오래돼서 쑤시다가 부러졌어요. 한쪽이 괜찮겠죠? 글카 빼고 장착 다 했고요. 이제 글카 장착합시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또 뭐 부품이 아무것도 없어. 제 거 쓰겠습니다. 하나만 쪼으면 되겠죠? 뭐 두 개까지 쪼아요. 뭐 하나 하면 됐지. 이제 조립된 건 확인을 했으니까 갖고 가서 게임 해봐야죠. 갑시다.
지금 그때 재현이 컴퓨터 조립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지났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었냐면 일단 게임은 두 개를 깔아놨습니다. 롤하고 오버워치. 그 중에서 사양이 더 낮은 롤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옵션은 보통 쓰는 1920에 1080 FHD 내상도에다가 전체 화면 하고 옵션은 매우 높음의 캐릭터 테두리까지 켜고 거기 안티엘리어싱까지 켠 완전 풀업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게 컴퓨터 사양이 그리면 3점 켤 때도 이렇게 마이크로 스터더링이 생기더라고요. 아, 왼쪽에 보시면 이 지금 CPU가 3.0GHz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이게 2.4GHz였나? 네, 그런데 오버클럭 했어요. 더 오버클럭을 땡기고 싶었지만 기본 쿨러에다가 메인보드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 오버 수준까지만 딱 땡겼어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 프레임은 준수하게 나옵니다. 61호 계속 나와요. 화면 좌우로 움직여도 프레임 타임 조금씩 요동치긴 하는데 그래도 막 마이크로 스터더링 막 푹푹푹 이렇게 틀 정도로 요동을 치진 않아요. 지금 CPU 병목보다는 그래픽카드가 부족한 것 같죠? 그래픽카드 99% 사용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 그래픽카드 온도가 엄청 낮아요. 47도밖에 안 나와요. 요즘 그래픽카드들은 진짜 하위 그래픽카드를 사용을 하셔도 60도 중반 정도는 예사고 진짜 온도 높은 글카드는 막 70도, 80도 찍는 경우도 있는데 50도도 안 나와요. 이게 서멀 제도포 한 것도 아무래도 효과가 있긴 있었겠죠. 이거 옵션 한번 낮춰볼까? 효과 품질 매우 낮음에 그림자만 껐어요. 나머지 옵션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텍스처 퀄리티는 괜찮기 때문에 실제로 게임 플레이 했을 때는 그림자 없어진 거 제외하고 뭐 효과 뽕뽕뽕 하는 거야. 굳이 없어도 되잖아요. 뭐 프레임 괜찮게 나오네요. 그래픽카드 병목은 풀렸죠. CPU나 다른 곳에서 병목이 걸리니까 프레임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겠죠. 그래도 롤 돌리는 건 뭐다?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오버워치를 해봅시다. 오버워치도 뭐 FPS 게임들 중에서는 저사양에 속하는 게임이긴 하지만 롤에 비해서는 고사양 게임이기 때문에 프레임이 아까보다는 좀 덜 나올 거예요. 좀 덜이 아니고 많이 덜 나올 거예요. 오버워치는 해상도로 1920, 1080에 보통 사용하는 낮음 옵션에다가 텍스처는 왜 낮음을 들어왔지? 텍스처 높음하고 렌더링 스킬 100%에 나머지 전부 낮음으로 할게요. 자, 제시자. 야 프레임! 와! 와! 인플렉 오진다. 프레임이 30도 안 나와요. 와 엄청 느리다. 안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옵션은 최대한 낮췄으니까 텍스처를 제외하고 해상도를 이제 낮춰볼게요. 1280에 720. 아까보다는 프레임이 그래도 준수하게 나와줍니다. 그래도 게임 플레이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훈련장이란 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게임에 들어가면 뭐다? 훈련장보다 훨씬 프레임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 게임에서 한 진짜 30, 40프레임으로 게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만일에 오버워치를 하려고 치면 일단 텍스처까지 낮출게요. 보통 텍스처를 안 낮추는 게 그래픽카드 메모리, VRAM에서 병목이 안 걸릴 때까지만 텍스처를 높이는 건데 이게 VRAM이 1기가밖에 안 돼가지고 VRAM에서 병목이 걸려서 프레임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낮음으로 해보겠습니다. 렌더링 스케일까지 낮추자. 와 이거는 도저히 하는 게 원래 아닌데 왜냐면 렌더링 스케일을 낮추는 거는 해상도를 낮추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렌더링 스케일 75%고요. 1280에 720에 75% 하니까 와... 와... 너무 흐릿흐릿하다. UI들은 그래도 렌더링 스케일에 이게 영향을 안 받으니까 1280, 720 해상도로 보이는데 모델링들은 전부 다 렌더링 스케일 낮춘 그 해상도로 보이다 보니까 와 진짜 엄청 그래요. 잠깐만 이거 프레임 제한이 걸려있네요? 뭐지? 프레임 제한이 왜... 왜 60으로 걸려있었지? 오 프레임 제한... 오 괜찮네. 아 프레임 제한 걸려있었네요? 게임 할 수는 있어요. 이 정도면 60Hz 모니터에 게임 할 수는 있겠죠? 이 상태로 렌더링 스킬 50%까지 낮춰보자. 와우! 야 그런데 프레임은 뻥튀기 된 거 봐. 근데 엄청 느려요. 그래도 UI는 보이기 때문에 뭐 채팅치고 이런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게임이 엄청나게 흐리게 보이는 걸 뿐이에요. 이제 CPU 병목 걸린 거 보세요. CPU 병목 걸려가지고 금방 프레임 안 나오는 거 맞죠? 제가 봐서는 이거 원활하게 하려면 그냥 프레임 제한을 한 100점 더 걸어놓고 CPU 병목 안 걸리게 이렇게 세팅해두고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데스매치로 한번 들어볼게요. 위도 헤드 데스매치? 야 씨, 리세팅도 안 되는데 가능? 와우! 와우! 오케이! 이 녀석들! 아니 마우스! 바보 같은 녀석! 바보 같은 녀석! 어?
멈췄는데? 그래픽 드라이버 문제로 오버워치 작동이 비정상적으로 종료. 여튼 가능하긴 했어요. 뭐 위도 한방전이라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펙트가 빵빵 터지지 않아서 프레임이 좀 잘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게임 플레이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하지만 배그는 이거 옵션 타협 아무리 봐도 내가 봐서는 그냥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배그 라이트 정도는 옵션 타협 엄청 보면 겨우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놀라웠던 거는 이게 인텔 기쿨이 옛날 게 엄청나게 시끄러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요즘 인텔 기쿨은 그렇게까지 시끄럽진 않거든요. 좀 시끄럽긴 하지만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진짜. 뭐 글카도 좀 시끄럽긴 하네. 아무튼 그래 이거 좀 신기했던 게 이거 60Hz 밖에 없어요. 이 연결해둔 캡처보드가 이렇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모니터에 그냥 직접 장착을 해도 이 모니터가 QHD 144Hz가 되는 모니터거든요. 60까지 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해상도도 QHD로 안 올라가요. 이게 아마 HDMI 버전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이 글카 스펙을 제가 딱히 안 알아봤기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DVI 포트 있단 말이에요. 이 DVI 포트 연결하시면 아마 144 될 수도? 근데 DVI 저희 집에 장착할 수 있는 모니터 자체가 없고요. DVI에서 HDMI나 이제 DP로 변경해주는 젠더 자체도 우리 집에 없기 때문에 워낙 요즘에는 잘 안 쓰는 규격이라서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하지만 재원님은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여튼 오늘 이렇게 재원님이 부탁하신 5만원 컴퓨터 조립을 해봤는데 재밌었어요. 약간 재밌고 색다른 경험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저는 워낙 이제 초하이엔드 제품들만 구매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옛날 중고 부품들을 모아가지고 하는 컨텐츠를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재원님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매해보니까 역시 컴퓨터는 뭐다? 최신으로 그냥 사는 게 낫다. 중고는 저는 추천은 안 드립니다. 특히 메인보드 이 세대가 워낙 옛날 제품들 같은 경우는 USB 버전이니까 확장 포트들 버전 있잖아요. 이런 버전들 자체가 요즘 규격에 안 맞기 때문에 USB 3.0의 약간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USB 2.0만 제대로 작동이 됐어도 그래도 그나마 쓸만했을 텐데 와 1.1로 작동되니까 와... 자 윈도우 설치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건 줄. 그 저희 집에도 그 예전에 시청자분이 컨텐츠 하라고 빌려주신 그 옛날 775 소켓 부품들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컨텐츠 좀 해보겠습니다. 여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재미가 없다 싫어요 누르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난쟁이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